여러분들 이제 특히 기기 때, 그죠? 기기 때, 전기기 때뭘 용어를 갖다가 뭘 자꾸 접하냐면 삼상 회전작이라는 말을 갖다 많이 들어보거든요. 그럼 삼상 회전작이 뭐냐면 우리가 삼상 발전기에서 삼상 교류를 만들어냈을 거 아니야. 그럼 얘가 A상, 얘가 B상, 얘가 C상 전원이 삼상 전원이 우리가 부하에 공급하겠죠. 그럼 삼상 교류 전동기가 있어요. 삼상 교류 전동기도 만들 때 여기에 회전자가 있고, 그 다음에 삼상이니까 여기다 A상 권선, 여기다 B상 권선, 여기다 C상 권선을 갖다 배치해 놓은 거죠. 이렇게 생긴 게 우리가 삼상 교류 전동기예요. 그러면 이 전동기에 A상 전원이 인가되고, 그 다음에 B상 전원이 인가되고, 그 다음에 C상 전원이 인가될 거 아니야. 이런 식으로. 그죠? 그러면 이 코일의 전류 그러니까 코일에서 전류가는 반드시 나오는 게 자기가 나오거든요. 자속이. 그러면 요 A상부터 가장 먼저 A상부터 전원 공급되는 거니까 A상에서 전류 공급하면서 여기서 자속이 나올 거야. 그럼 요 회전자는 일단은 A상 요 부분 여기에 자속의 영향을 받겠죠. 그랬다가 조금 있다가 이제 120도 늦게 B상 전원이 공급되거든요. 그러면 A상 자속이 이제 B상으로 공급되니까 이제 B상 측에서 자속이 6이 될 거란 말이야. 그러니까 자속이 A상에서 B로, 그죠? 이런 식으로 넘어간단 말이에요.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C상 전원이 공급되니까 이번엔 어떻게 되겠어요? C상에서 자속이 6이 되겠죠. 그럼 어떻게 돼요? 결국에는 삼상 전원을 갖다가 전동기에 공급하게 되면 자속이 A상에서 생겼다가, 그 다음에 B상에서 생겼다가, C상에서 생겼다가, 즉 자속이 여기 있다가, 여기 있다가, 여기 있다가 이렇게 옮겨진단 말이에요. 그럼 얘가 이제 힘을 갖다 내는 거죠. 따라서 A상, B상, C상으로 계속 자속 형태가 바뀌면서 영향이 바뀌면서 요 회전자는 이렇게 회전해 버리는 거죠. 이게 바로 삼상 교류 전동기의 회전 원리란 말이에요. 그러니까 이런 원리를 정확하게 알면 여러분 나중에 뭐 회로 공부한다든가 전력 공학을 공부한다든가 기기를 공부할 때 상당히 이 기초 개념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전동기가 왜 회전하느냐? 그다음에 삼상 회전자기가 무슨 말이냐? 삼상 회전자기가 A상에서 자속이 생기고 B상에서 또 자속이 생기고 C상에서 자속이 생기는 것. 이것도 우리가 뭐라냐면 이것도 우리가 삼상 회전자기를 한 거죠. A상, B상, C상 순으로 자속이 6이 된다. 이게 바로 삼상 회전자기 원리거든요. 거기에 따라서 이 전동기 회전자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회전 원리가 되는 거죠. 자, 오늘 수업은 이렇게 우리가 삼상에 대해서 기본 개념을 잡은 거고, 다음 시간의 주제는 전선에서 생기는 전기 요소는 무엇이 있는가에 대해서 이 주제를 가지고 제가 다음 시간에 또 설명을 드릴 거예요. 자,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자, 수고하셨습니다.